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형을 이렇게 적죠. 자, 2차 방정식 근은 많아봤자 몇 개? 두 개. 그래서 우리가 걔를 알파, 베타라고 적었었거든.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였지, 원형아? 그렇지. 두 근의 곱은 뭐였지, 서진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두 근의 합과 곱밖에 없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은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3차 방정식의 근은 많으면 몇 개야? 3개죠. 많아봤자 3개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두 근의 합이랑 곱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두세 근의 합은 똑같아요. 그럼 순서대로 아까 얘는 차례대로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A분의 C였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 세근이라서 합과 곱만 있는 게 아니라 세근의 합도 있지만 두개 곱의 합이 있습니다. 두 근씩 곱해서 더한 거.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거 두개 곱해서 더한 거.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순서대로 A분의 C가 되는 거야. A분의 C. 그 다음 마지막 세 근의 곱은 A분의 D가 되는데, A분의 D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였고,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얘가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놈이랑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였잖아.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자, 선생님 별표 친 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리고 나서 푸세요. 자, 근데 일단 나는, 뭐, 너희는 이걸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고, 나는 왜 이런지 너희한테 한 번쯤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자, 이거는 그냥 일반형이야.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고,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졌다는 얘기는 인수분의 형태로 3차 방정식을 작성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알파. 또,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어차피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 최고 차이 계수가 A거든. 그럼 얘도 앞에 A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겠지.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 하려면 A를 그냥 나누고 시작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였던 거야. 이해돼? 그럼 얘랑 얘는 결국 어때? 똑같은 애잖아. 그럼 얘를 전개한 게 A가 돼야 되겠죠. 자, 얘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기 전에 이 A까지 전개하려니까 너무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 등식의 양변에 A를 나눠 버릴게. 그럼 A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 어차피 A 나누면 0 되지. 그럼 똑같은 방정식이었으니까 여기도 A 나누려면 여기도 반드시 1 나눠야 되죠. 여기다가도 나누면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되겠지. 똑같은 방정식에 똑같이 1을 나눴으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놈이야. 그죠? 자, 얘 전개할게. 곱셈 공식이지.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감마 플러스 감마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는 0. 곱셈공식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곱셈공식 시험 칠 거야. 금요일 칠했는데 서진이 결석한다 해서 월요일에 칠게. 자, 그럼 얘랑 얘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 그럼 3차 앞에 있는 계수는 어차피 일로 똑같고 이 2차 앞에 있는 계수 얘랑 얘가 어때야 되노?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를 절로 보내서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 A분의 C랑 X 앞에 있는 계수 얘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두개 곱의 합은 A분의 C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고 상수항인 A분의 D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알겠지? 알고만 있으시고 그냥 공식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또 곱셈공식을 알아야지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일단 얘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랬고 막 더하기를 곱하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자, 일단 세영아, 세근의 합은 뭐라고? 그래서 얼마? 5죠. 맞지? 두개 곱의 합은 베타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 알파는 아직 안 외웠을 테니까 A분의 C라서 2인 거야.
새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마이너스 8입니다. 적고 시작하시고. 자, 그럼 1번은 당연히 5가 구해졌고, 3번은 마이너스 8이 구해졌고, 2번도 구해졌어. 자, 이놈이 문제죠, 이놈. 자, 얘는 어떤 공식 쓰레트쌤이 곱셈 공식 중에 이거 있었잖아. 얘가 있었습니다.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라는 곱셈 공식이 있었거든. 지금 그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어봤자 어차피 1의 제곱은 1이잖아. 얘도 1은 어차피 1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세 근의 합이 5였고, 얘가 2였고, 얘가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돼서 0이 된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또 해보자. 자, 3차, 2차.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에요. 1차가 없다. 그럼 얘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3이고요. 두 개곱의 합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인데, C가 0이잖아. 그럼 3, 1분의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의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성훈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곱셈 공식 변형 기억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3 넣으면 9고요. 여긴 어차피 0이니까 답은 9가 되겠죠. 됐어. 그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 원형을 기억나나?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 세제곱 따기, 세제곱 따기, 세제곱. 안 나? 알파 더하기. 서진아. 플러스가 아니니까 내가 안 적고 있는 거야. 맞아. 끝? 플러스 마이너스. 잘했다. 자, 다시 외우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이었고요. 아까 얘는 우리가 9라고 구해놨었고요. 얘는 0이고요. 그래서 9 빼기 0이니까 9고 3이랑 9를 곱해서 27이 된 거고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라서 1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다음 이거 어떻게 하랬지? 설마 전개할 거가 이런 공식 없다잉. 맞지? 이거 저번에 저 앞에 2차 방정식에서 너희가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 봐봐. 이걸 구할 수 없거든? 항상 두 개의 합이 나오면 우리는 뭘 알아? 세 개의 합을 알아. 세 개의 합을 알면서 두 개의 합을 얘기하면 제를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고 정리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얘 대신에 이거 적으면 문자 하나가 남는 거잖아. 그럼 얘 대신에 3마이너스 감마를 적을 수 있고요. 베타 더하기 감마는 하고 정리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 3마이너스 알파. 얘는 3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거든? 자, 또 아까랑 똑같습니다. 얘가 x, x, x라고 생각하시고 곱셈 공식 적용하세요. x의 3승이니까 3의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니까 3 곱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얘는 27. 그 다음에 얘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7. 얘는 어차피 0이었으니까 플러스 0. 얘가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답은 5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곱셈공식이 다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서 문제 푸세요. 자, 그 다음에도 자, 어차피 3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의 확장이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3차 방정식을 주면서 너희한테 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는형이 되는 후보들에서 는형을 찾고 조립제법 해갖고 근을 구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던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이제는 거꾸로 근을 주면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쌤 뭐라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그때도 막 근을 드럽게 줬단 말이야. 1 플러스 루트 2i에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주면, 막 우리가 인수분해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근이 이거 두 개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걸 막 전개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도 사실 되잖아. 근데 이게 더러우니까 이거 전개하는 게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이 얘를 그냥 외워놓고, 아, 이거 왜 지웠노, 아까.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면, 이거 두개 더하면 이니까 여기에 2 집어넣고, 이거 두개 곱하면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이 되니까 얘에다 3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했었어.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막 전개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합의 x의 제곱, 플러스 두개 곱의 합의 x, 마이너스 세개 곱은 0을 기억합니다. 왜냐면, 근데 어렵지 않아. 너희가 두 근의 합을 할때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근데 여기 어차피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합이 들어가는 거야. 두개 곱의 합을 할때 a분의 c였잖아. 그냥 플러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두개 곱의 합인 거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잖아. 얘가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개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반드시 한글로 외우시길. 빨간색으로 적어.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얘랑 마이너스 1이랑 이놈이랑 이놈을 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계수가 1의 3차 방정식을 작성하래. 자, 이거는 1인 거고 1이 아니라 만약에 5라고 하면 여기만 5를 만들어주면 안 되고 등식의 양변에 5, 5, 5,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얘랑 얘 합을 구해봅시다. 합은 이거 두개 더하면 4니까 얘까지 더하면 3이다.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자, 두개 곱의 합을 구해봅시다. 두개 곱의 합은요,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얘랑 얘 곱하면 앞에 놈의 제곱 빼기, 얘랑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2가 되잖아. i니까.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니까 2다 구해지거든. 그 다음에 세개 곱은 아까 이거 두개 곱해서 6이었잖아. 그럼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합의 x의 제곱 플러스 두개 곱의 x 세개 곱은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 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전옴을 근으로 하고 x 3수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 자, 계산이 훨씬 많아졌어. 2차 방정식보다. 자, 일단 이까지 해서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걸 찾아보자. 얘 세근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3. 두개 곱의 합은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2. 세개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 근데 나는 얘랑 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하려고 하면 원래는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되는 거잖아. 이게 는형이니까 얘가 0인 이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다 전개해야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면 일단 저 세근의 합과 저 세근의 두개 곱의 합과
저 세근의 세 개곱을 구해놓자는 얘기야. 그럼 이 세근의 합은 다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잖아. 맞죠? 그럼 얘가 3이니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해놨어. 자, 두 개곱의 합은 자, 이거 좀 순서 바꿀게.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랑 1 플러스 감마라는 게 계산이 더 쉽습니다. 자, 이거 두개 곱하면 1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두개 곱하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개 곱하면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한번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있거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번 있는 거야? 두번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거 방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게 6이겠죠, 결국. 됐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튀어나왔거든? 그건 아까 얼마? 마이너스 2였거든. 1을 더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곱의 합이 얼마다? 7이다. 그 다음 세 개곱을 구할 건데 이거 다 곱해야 돼.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감마로 순서를 바꿔놓고 X 공식 쓴다고요. 그럼 X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곱셈공식 쓰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1이고 이놈이 플러스 3. 어차피 1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이고요. 요놈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답은 얼마? 3.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의 제곱 플러스 두 개곱의 합의 x 마이너스 세 개곱은 0이라고 작성을 할수 있고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이해돼? 계산만 많다. 자, 한근이 1 플러스 i다. 자,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었다 치자. 얘의 한근이 1 플러스 i였대. 자, 나머지 한근 뭐 적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쓰고 싶으면 허수와 비풀마가 되려면 계수는 허수가 아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드디어 다 했나? 끝났어? 채점도 했어? 아이고, 밥 먹어. 이제 미루지 마. 잘 가. 그래서 이게 두근이니까 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a 구하시고 두근의 곱은 a분의 b, 아, 1분의 b라서 b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이제 3차는 근이 많아. 근은 몇 개야? 세 개잖아. 자, 그럼 일단 한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근은 자동으로 뭐게? 1 마이너스 i겠지. 근데 얘도 약속 지켜야 돼. 허수 앞이 풀만이려면 계수가 실수라는 약속은 지켜야지만 할수 있다. 근데 왜 이러냐면 어차피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거야. x제곱으로 이게 됐던 거지. 그럼 하나는 실근이 나오고 여기에서 결국 근의 공식을 써서 하나가 나왔을 거니까 나머지 하나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문제죠. 이거 두 개가 다가 아니니까 나머지 한 근을 알파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게세 근의 합은 어차피 알아 몰라? 모르죠? 얘를 모르니까 얘를 알파를 구할 수가 없거든? 세 근의 곱도 모르니까 구할 수 없거든? 근데 두개 곱의 합은 알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알파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두개 곱의 합이 두 개곱의 합이 마이너스, 그냥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다. 이걸 쓸 거라고. 그럼 자, 이거 두개 곱해보자. 이거 두개 곱하면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거든요. 이거 두개 곱하면 2. 이거 두개 곱해서 더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i.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개 곱한 걸 더하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져서 2 플러스 2 알파가 두 개곱의 합인데 그게 얼마여야 된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여야 된다고. 그럼 2 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3였다. 구해낸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근을 다 알아냈잖아. 그럼 결국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겠죠? 얘랑 얘를 더한 거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셋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거든. a가 얼마였다? 1이었다. 셋 근의 곱은 이거 두개 곱한 게 아까 2였거든. 그럼 얘까지 곱하면 성은 얼마 나와? 6이죠. 셋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b거든. b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6이었다. 알겠죠? 근의 공식이.